현대 로템, 일단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고, 오늘도 언급을 드립니다. 사실 4만 1000원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급락 때 저도 큰 거 한 두 장 정도 매수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저는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을 하고서 일단은 다시 포지션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주들을 포함해서 대북주들은 맥스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건설주들은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설주들은 오늘 주가가 좀 방향성이 좀 다른 하락권역으로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만 1000원대를 조금 민기적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어떤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봤을 적에 한번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각자의 역량에 맞게 수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전략은 지금 상당히 오바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제 남북 적시자회담, 고위급 회담 다 이제 진행이 척척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픈된 재료보다 더 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누차 언급을 드렸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로템 직전 고점 라인 부근에서는 한 번쯤은 차익 실현을 맞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아TI, 현대로템, 부산산업 지금 실적 형태가 4위, 1위로 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5만원대, 5만3천원대에 대한 지지세가, 저항세가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 자, 사실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에 5만원을 이탈할 것이다라고 언급드리고서 바닥 라인이 4만9천원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대다. 그리고 5만3천원대에 대한 강력한 돌파를 못할 시에는 또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정확하게 역시나 오늘 5만원대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가가 5만원을 정확하게 터치를 한 그런 모습들. 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왔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하락 포지션들에 대한, 지지세가 정확하게 이번에도 49,000원대에 대한 지지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49,000원대에 대한 지지세가 절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하반기 실적 좋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바늘에 실렀듯이 정확한 일단은 삼성전자 리딩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증시 닥터를 통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